대학생들이 야외 쉼터 곳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손에 들린 건 흔히 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컵입니다. 처음에는 어플 설치도 하고 회원 가입도 해야 돼서 귀찮았는데 자원의 재순환도 동참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서 뿌듯함도 느끼고 좋은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와 정부 지원으로 1,000원씩 하는 보증금을 없앤 데다 컵을 반납하면 300원씩 탄소 중립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사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학내 카페 4곳과 단과대학 등 18곳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다회용 컵 회수기를 설치했는데 하루 판매되는 2,300여 잔의 회수율이 93%에 달합니다. 특히 다회용 컵에 수거와 세척을 전문 업체에 맡기면서 고온 고압 세척부터 건조, 살균, 세균 잔류량 검사까지 6단계를 거쳐 위생에 대한 편견을 없앴습니다. 지금 학교 일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회용 컵을요 전체로 확산을 하고요. 학교 주변에 있는 카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회용 컵 회수기 앱 개발과 폐기용 컵을 활용한 건축물 제작 등 다회용 컵 사용 모델을 정립하기로 해 인근 대학으로의 확산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